저는 4학년 수과학 통합 영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 영재시험을 위해 총 4권의 영재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 안쓴 문제집에서는 다음 자료를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서술하시오 라는 과학적 문제와 비누와 칫솔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쓰고 20번째 수를 구하시오라는 수학적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푼 문제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모의고사를 풀었고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수학에 관한 문제에서는 연산기호 별, 세모, 동그라미 연산기호 별 삼각형 원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를 하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고 연산기호 별의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고 연산기호 삼각형의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고 연산기호 원의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학에 대한 문제에서는 현재 해수의 흐름, 즉 해류나 조류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서술해 보세요 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토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림 완성하기, 그리고 같은 모양 찾기 등등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 1cm, 2cm인 직육면체 3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형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유형탐구 문제. 그리고 색종이 겹치기. 크기와 같은 색종이를 다음과 같이 쌓아놓았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색종이부터 차례로 번호를 쓰시오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재성 검사 1031 영재성 검사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전에 이 팩토 영재성 검사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디어 많이 내기였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추측하기 이렇게 많은 유형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상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명품을 만들고 언어에서 규칙을 찾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콩, 쌀, 철가루, 소금이 섞여있는 혼합물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고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모두 찾아 쓰시오. 그리고 1의 성질을 이용해 이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실험기구를 가능한 많이 찾아 쓰시오 라고 과학적 원리와 지식을 이용한 창의성 문제가 있고요. 또 수학적 원리와 지식을 이용한 창의성에는 5개의 3과 연산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괄호를 사용하여 아래 등식이 성립하도록 식을 10개 이상 만들어 보세요. 3, 3, 3, 3, 3은 6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수학적 원리와 지식을 이용한 창의성이 오른쪽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와 정사각형 두 개로 변이 여섯 개의 모양을 여섯 가지 이상 만들어 보시오. 단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겹치는 것은 한 가지로 봅니다. 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재 문제집 네 권을 풀고 원래 12월, 작년 12월에 있을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3월 27일에 시험을 보게 됐고 이렇게 문제집을 푼 후 9시까지 학교로 입실을 했습니다. 들어서자 가방에서 필통과 수험표만 빼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복도에 놓고 다시 들어와서 9시에 이만한 크기의 시험지를 받고 앞뒤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큰 문제들은 총 5문제였고요. 그 문제를 비롯해서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와서 총 풀 문제는 8-9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자석에 관한 과학적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학 자석에 대한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쓰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동차 그림이 나온 후에 자석과 자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리을이 N극인지 S극인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자동차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옮기는 건데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아이는 4분의 1만큼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반만큼을 간다고 했을 때 저 약 8cm 정도를 가는 정도를 8cm를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람의 자동차가 더 멀리 갔을지 둘 다 네 번씩 이겼을 때 어느 사람의 자동차가 더 멀리 갔을지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아래 쌀, 보리 같은 곡식을 넣고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과학적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었을 때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 이유를 쓰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예상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모양을 준 후 이 모양에서 어떤 기역 모양, 니은 모양, 디귿 모양을 사용하여 가장 적게 사용하여 이 그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도형을 넣고 나머지 작은 도형들을 넣어서 가장 적은 양을 사용해서 그 도형을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이상 끝입니다.